공천의 대가를 뭘 받았는지도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이 27%다. 내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미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지경이니까 식물 대통령이니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바꿔볼 테니까. 이거 봐. 여기서도 우리가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식물 대통령 취급을 하고 있다. 이놈이 미쳐 날뛰고 있다. 지가 대통령보다 더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보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판단을 하고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지지율을 봤을 때 지지율이 폭락을 한 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잘못된 점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시기도 3년차가 돼가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처음 돼가지고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그런 걸 누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준석이라는 깜도 안 되는 당대표를 세워놓고도 서울 수도권에서도 압승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이 한동훈이라는 놈은 다 말아먹었잖아. 더군다나 4.10 총성은 솔직히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어부지리로 우리도 잘한 건 없지만 좌파에서 얼마나 개판을 쳤습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이재명 헬기 사건까지. 그래서 이 김경률이나 한동훈이 아가리만 닦고 있어도 우리가 최소 과반 160, 180석은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요놈이 무슨 말이 앙띠냈드 뭐 이러면서 대통령실 저격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게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동훈 했기 때문에 망쳤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겼지. 보수 인사들은 험지에 내쫓고, 이거 분명히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들이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한동훈 주변에. 요게 지금 면접도 안 보고 공천을 받은 인간도 있고, 아주 그냥 개차반이에요. 이 총선 백서 조작하듯이. 얼마나 개차반으로 했겠어요. 그 공천을 주고 공천의 대가를 뭘 받았는지도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이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건 이제 추후에 제가 또 방송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놈이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지금 뭐가 잘났다고 대통령실을 그냥 압박을 해요. 이재명을 메꾸고 그러는 건지. 마치 야당의 당대표처럼. 근데 이놈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가 한 수이다. 내가 다 해결하겠다. 얘에 대한 논리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구청장 이 보궐선거 있었죠. 10월 16일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에서 당 지지율이 61%였고 부산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27%다. 요거를 단순히 계산을 하는 거야. 산술적으로. 내가 당대표고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때 득표율이 61%를 내가 얻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지난 선거 때는 70%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0%가 깎인 프로테이지를 얻어놓고 일단 61%라고 딱 규정을 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 국정 지지율이 27%다. 내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미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 대통령실이 요 지경이니까 식물 대통령이니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바꿔볼 테니까. 이거 봐. 여기서도 우리가야. 우리라는 거는 그 20명의 좌파 쓰레기 기생충들. 우리가 바꿔볼 테니까 대통령실 니네 빠져. 넌 아무것도 하지 마는 식물 대통령이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남 지역의 이 10월 16일 보궐선거 때 옛날 같으면 10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몇 프로 나왔어요? 2%, 3%. 이게 잘한 겁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기준점이 없어? 0부터 시작해? 그럼 전 김기현 대표 때는 지지율이 0이었었냐? 그래서 네가 0에 대한 지지율을 61%를 올려놓은 거야? 아니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지난 선거 때는 70몇 퍼센트였어요. 10몇 퍼센트가 하락된 득표를 얻었다는. 그럼 실패한 거죠. 삐. 전라도죠. 이번에 2%, 3% 나왔습니다. 지난 선거 때 10%대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히 추락한 거죠. 띠. 여러분 1%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0%포인트 이상이 떨어졌다는 거야. 전남이든 부산이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 61%라는 그 숫자의 개념, 부산의 국정 지지율 윤석열의 27%라는 숫자의 개념, 요거를 그냥 접목을 시켜갖고 내가 61이야 윤석열은 27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꿔볼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쉽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까? 완전히 이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에요. 이런 놈을 우리가 그냥 둬야겠습니까?
일단은 문재인이든 이재명을 청소를 하려면 한동훈이라는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놈이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놈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27%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니까 내가 61% 얻어서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멍청한 계산이잖아요. 말도 안 돼. 지나가도 똥개가 웃지. 그만큼 무식한 놈이에요. 내가 다 할게. 솔직히 내가 중간 입장에서 내가 말할게. 너 임마 총선 때 국회 의석을 싸그리 저쪽에다가 이재명 아가리에다가 쳐넣어주고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 네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게 독재 국가도 아니고 네 놈이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러면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이가 협조를 안 해주면 뭘 할 수 있겠느냐. 지지율이 아무리 70% 50%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뭐 그거는 알겠죠? 이 새끼가? 그러면 그런 그 지지율을 당정을 동반으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한 원흉이 누구냐?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 새끼야. 너잖아, 이 새끼야. 그리고 이 좌파들의 특징. 내가 문재인 엄청 비판할 때 좌파들은 이 면상이 강철판을 깔아놔가지고 면상에다 핵미사일을 갈겨도 살아남을 새끼들이다. 요놈 똑같은 새끼예요. 총선을 말아먹고 국정을 이따위로 만들어놓은 미꾸라지 새끼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7%라고 이렇게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면서 내가 다 하겠다라고 지가 마치 대통령이냐 지가 마치 차기 대통령이 됐느냐 헛소리를 나불나불 대고 자빠졌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의힘당 대통령 지지율 동반으로 추락시킨 원흉이 누구냐고 이 새끼야. 지나가던 똥개 한테 물어봐라. 한동훈! 이렇게 하겠지. 그때만큼은 월월 알았 거야. 지나가던 똥개도 아는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을 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한동훈 같은 난쟁이 똥자루만한 대머리 독수리 원숭이가 우리를 갖고 이렇게 바퀴벌레 취급을 하는데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도 안 받습니까? 한동훈이가 봐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을 여기저기 해놓고 뭔가 문제 생기면 똥개 새끼 마냥 꼬랑지 뒤로 싹 접어갖고 깨깨갱 이 지랄하니까 정공이 대표가 또 뭐라 그래. 지금 좀 잠잠해질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또 긁어 부스럼을 일으켜갖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정공이 대표 한동훈 저격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윤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 밑도 끝도 없이 협의체만 부르짖는다 한동훈이라는 놈은. 해결책도 없고 해결 의지나 있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가리만 풀고 다니는 거야. 그거에 또 착각을 해서 특별 감찰관 이런 거 만드는데 내 쪽이 좀 힘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놈들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놈 만나갖고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일단 면상에 대놓고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뭐라도 뜯어먹어야 될 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판하진 못하잖아. 그런데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얘네들한테 또 이렇게 당근을 막 던져놨겠지.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유 대표님 그랬을 거 아니야. 술 한잔 받으십시오. 뭐 술 못 먹으니까 콜라를 먹든지. 그거에 이제 착각을 해서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한동훈 때문에 이 보수 정당과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